그렇지. 아빠, 아빠. 엽지. 아빠, 아빠, 아빠. 좋은 아침. 오늘도 얼굴로 먹고 있는 하이디. 어머, 콧구멍이 들어가겠다, 아줌마. 계란이랑 두부. 계란 냠냠. 우리 애들은 삶은 계란이 좋아해요. 카메라 욕심. 우리 이제 짐 싸야 돼, 얘들아. 노른자? 노른자. 노른자 빠졌잖아. 저 멜로디 때 노른자를 좋아해. 노른자 도와줄게. 예쁘게 먹으세요. 예쁘게 먹어주세요. 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 택배가 쌓였는데 더 싸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또 다시 박스를 싸고 있어요, 여러분. 박스에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엄마도 궁금해. 우리 짐 싸야 돼. 우리 이사 가 다음 주에. What's inside? 짜잔! 싸야 돼. 저희가 드디어 다음 주 주말에 이사를 가요.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벌써 다음 주 주말이 됐다니. 저희가 오늘 화요일이고 이번 주 주말 말고 다음 주 2월 마지막 일요일 날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밀 쎄. Like this? 어린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위험아! 위험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짐을 거의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아직 좀 시간이 남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2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빨리 싸야겠다 싶어서 집에 있던 박스를 꺼내왔어요. 박스도 더 사야 되는데 아, 이렇게 지금 애들이랑 짐 싸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정말 초마갈량이 3살. 그리고 하이디도 요즘에 너무 울고 요즘 하이디가 언니를 질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아, 둘 다 남편이 지금 계속 이번 주 쉬는 주이긴 한데 계속 집에 가고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 짐 싸는 거 도와줄까? 응. You gonna pack with me? Yeah, pack.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지금 하이디가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진짜 지금 남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고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못 봐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낫긴 하지만 너무 작아. 짐 싸야 돼. 우리야, 리더 피플 여기 집어넣어. 장난감 싸. 그래서 토이 갖다 놔, 여기. 그래서 about so many people. 야, 갖다 놔. 짐 싸기 장난감. 아무튼 지금 요즘 멘붕이 왔어요. 저도 요즘 하이디가 이제 거의 10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멜로디 질투도 하기 시작하고 계속 자기 안아달라고 많이 하고 멜로디랑 같이 있으면 또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육아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짐까지 싸야 되니까 너무 멘붕이 오긴 했어요. 근데 남편도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이번 주가 회사는 쉬지만 계속 출근을 새 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바닥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캐비닛이 이제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캐비닛이 잘못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곧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부엌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치만 다행인 건 냉장고랑 이런 건 다 이제 배달이 왔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엌이 완성이 안 돼도 한 며칠은. 그리고 시댁이 가깝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뭐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해서 밥 먹으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큰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배수관 이런 거 전기 뭐 다 끝났어요. 그런 거는 이제 페인트칠 이번 주에 시아버님이랑 같이 남편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를 보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사실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전에 페인트 칠로 알바 겸 했었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페인트를 굉장히 잘하시고. 어? What is it? 어, 이거. 지금 이거 장난감 쌀 거야? 이거 꽉 채워야 돼. 책 쌀 거야, 책, 오케이? 책 갖고 와, 책. 멜로디 북. 북, 북. 나 북. 북 써야지. 네. 아, 나 진짜. 나 북. 어디야. 아무튼 이사하는 사람들이 오긴 와요. 무빙 센터, 무빙? 무버들을 저희 고용하긴 했는데 이게 시간당으로 받기 때문에 짐을 제가 거기다 싸놓고 이제 옮기는 일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다 싸놔야 돼요. 아, 요즘 돈을 좀 많이 아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리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아시는 분이 돈을 거의 안 바꿔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많이 나갔네요. 아, 어떡해. 아, 어디야, 진짜 엄마 도와줘야 돼. 북 안 싸? 그럼 다른 거부터 싸자. 이제 짐을 진짜 싸야 돼요. 하이디가 자는 동안 빨리 싸보도록 할게요. 빨리 싸. Let's do it! Yeah. Let's do it! Let's do it! 먹어봐. 엄마가 이거 꽉 싸서 더 만들어줄게. 같이 하고 싶어? Yeah. Okay. Let's do it. 주고 싶어? 잡어.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 아니, 여기. 이거. 거기 잡아줘. 어,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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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one more time. 요디한테도 사실 굉장히 미안해요. 많이 못 놀아줘서. 와우와우. 지금 되게 놀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 못 놀아줘서. 놀이터도 자주 못 가고 요즘에. 한 번 더 할까? 여기 붙이는 거야 이제. 여기 옆에. 어, 엄마 테이프 줄게. 그래도 멜로디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이드가 좀 커서 질투도 많이, 여기다 붙여. 질투도 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바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놀아줘서 굉장히 미안해. 그래도 우리 강아지 이제 키우면 좀 나아지겠지? 네, 남편도 뭔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고, 저희 멜로디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Good job! 하이파이브! 아! 이러세요.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힘이 너무 세. 로프라이. 페이퍼. 하이! 아, 너무 커졌어. 지금 박스도 집에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두 개 싸고, 오늘 두 개 마저 싸고, 아빠가 오늘 아마 홈디포에 가서 박스를 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거기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안 뜯어지지. 아, 근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애 둘 보고, 그 집 수리하고, 이사 준비하고. 들어가고 싶어? 또 이사할 거야? 오 마이 갓. 장난꾸러기. 짐을 싸려고 뒷사 보니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 책인 저희 친정어머니가 읽으라고 사주신. 제가 소리를 좀 많이 지르는 편인데 저희 로디아트 소리를 많이 지를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하이디 초코파 사진이래요. 하이디 초코파 사진. 신기한 걸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하이디 입시한 거 알았잖아요. 그때 조은미를 산부인과 동네 친정 동네의 산부인과 갔을 때 확인하러 갔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받아봤어요. 산모수첩. 미국은 안 줘요, 이런 거. 멜로디 임신했을 때는 임신 노트도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비 마우스 노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신 노트 있어요. 진짜 이거 부끄러운데? 이렇게. It's a girl. It's Melody, my baby. You're so cute. 이렇게 저희 멜로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것들. 임신수첩이네. 아니, 임신수첩인가, 이게? 제가 멜로디를 갖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첫 알게라다 보니까. 하이드한테 좀 미안하네요. 하이드는 이런 거 못해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사진을 몇 개 없거든요. 그 어 웬일이니? 유치원 때 소풍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드로잉스 최초 공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저예요. 여기 유치원 옷 입고 있는데 너무 촌스럽다. 보이시나요? 아 넣고 짐을 싸자. 주세요. 쉽지 않네요. 언제 다 싸니 우리?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Thank you. Thank you. 더 넣을 수 있겠는데? 또 엄마가 그린던 그림들이 있구만. 그냥 제가 그렸던 예전에 그냥 잠시 그렸던 그림들도 있네요. 있는지도 모르고 까먹었어. 수채화. 제가 수채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끄적였던 그림들이 있네요. 저는 어렸을 때 수채화를 많이 했거든요. 아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액자에 넣으려고 그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들. 나중에 이사가고 집 정리가 되고 조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림을 다시 조금씩 그려볼까 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언제 여유가 있을까? 지금 강아지까지 키우게 돼서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 빨리 쓸게요. 이게 책인가요? 야. 한국 책이야 그거. 엄마 책인데. 갑자기 책을 발견해서 저 책이 읽고 싶은가 봐요. Want no more pictures. 픽처가 없어? 예! Yeah. 넘겨야 있지. 조금씩 넘겨봐. 있어. 엄마는 마주 쌀게. 와! I don't remember this. 어치! 달려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너무 빨라. 청소기에 들어간 거야? 열디는 뭐예요? 기차? 츄츄. 마미. 혼자 너무 잘 놀아. 쭈쭈쭈. 아, oh, here's something. 야. 해디 아빠. 아빠. 해디 말 진짜 잘해요.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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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네. 아빠. 아빠. 그렇지. 이건 뭐예요?
그리오이 기차 너무 잘해. 아빠. 아빠. 어, 다자. 아빠 이래라. 와 진짜 잘 쓴다 이제. 좀 있으면 걷겠어요 하이디는. 아이고 아이고. 좀 있으면 걸어다니겠어. 뭐 같이 웃겨? Mommy, I want pom. 아, 더 먹고 싶어? 더 주라고? 맛있어. 우리 아이 입에 왜? 프라스틱 넣지 마 입에. 엄마 줘. She's so funny. 안 돼 프라스틱. Okay, I gave you more. 오케이 더 줘 밤. Yes. 더 주세요. 드셔.